또 지난주에 이어서 뭔가 또 새로운 얼굴들이 앞에 있죠. 네, 저희는 저희 이음 채플 내에 있는 직장인 사역팀입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네 저희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드러나시길 소망합니다. 네, 근데 그래도 간단하게 직장인 사역팀 저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직장에 가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찐 세상과 맞닥뜨리게 돼요. 네, 그리고 그 진짜 어려운 유혹들이 다가오는데 네, 그 안에서 저희가 어떤 뭔가 정확한 해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네,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서로서로 기도도 하고 네, 각자 묵상한 것도 나누고 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회사에서 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네, 그런 것들을 나누는 팀입니다. 네, 뭐 직장인이 꼭 아니셔도 함께 하셔도 되고요. 네, 네,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줌으로 모여서 함께 나누는 말씀이 있어요. 네, 그 뉴시티 교리문답이라고 하는데 네, 그것은 아직 믿음이 자리 잡히지 않은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믿음 생활이란 것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 생활이란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아주 조금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책인데요.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저희가 그것을 나누면서 어떤 것이 정말 신앙의 기초인지를 다시 되짚으면서 또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저희를 되돌아보곤 하는데요. 네, 거기서 저희 나눴던 네 번째 문답인데 그것을 저희 함께 오늘 보고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네,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유일한 창조자이시고 온 만물을 통틀어서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다음 말씀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지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지어주신 것들은 모두 다 선한 것이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고 또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거룩해지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네, 그런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던 네, 그런 사탄의 유혹에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무너져서 저희는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만물에 정말 선한 것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거룩해지는 데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데 사용을 하고 네,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 그렇게 헤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마약도 옛날에는 약이었을 것이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 돈, 명예, 성적인 것들 네,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할 수 있게 주신 선한 것들인데 우리가 다르게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은 그렇게 주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것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해지고 어떻게 보면 사탄에게 빼앗겼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시금 주님의 것으로 가지고 오고 선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회복하는 그 의무가 저희들에게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 것은 타락한 내 자신을
말씀을 거울 삼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지어주신 그 형상대로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먼저 회복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아시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 알기
아니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 하는도다. 주와 함께
함께 동행하느니 오늘을 우리를 이곳 예배 자리 가운데로 부르시고 하나님 사랑의 굽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갖 나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갖 나하여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음악이라는 것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멜로디를 넣고 리듬을 넣어서 좀 더 내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네, 근데 그 음악이 또 가진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가사를 정해진 가사를 같이 고백하고 정해진 리듬과 멜로디에 맞춰서 그 감정이 공유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교회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그것을 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그리고 찬양을 허락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더 큰 목소리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마음 나와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아멘. 창조하신 그 모습을 잃고 헤매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주님보다
주님,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며 나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그 삶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찬양합시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노래하는 것 주 예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라 To worship you I live To worship you I live To worship you I live to worship you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모습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죄로 물들고